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2016년 2월 특별회차 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요, 제일상사고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1번. 다음은 제일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정보들 혹시 틀린 거 있으면 고치자 이겁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회사 이름 제일상사고 개인 기업이다. 맞죠? 왼쪽은 다 맞고, 이제 오른쪽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약간 이동시키고, 요거는 이렇게 조금 이동시키고. 자, 풀어보자. 사업자 등록번호 먼저 봅시다. 11403-74573 맞습니다. 대표자명 조병은, 기업 연월일 2014년 1월 4일, 요거에 4월 4일 입력돼 있네. 요거 고쳐야 되겠다. 사업장 소재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맞네요. 업태 도소매고요. 종목이 건축자재인데 미용재료로 돼 있네. 요거 고쳐야 되겠다. 관할 세무서요. 관할 세무서가 성동 세무서입니다. 성동 세무서. 자, 성동 세무서죠. 그런데 입력은 송파 세무서 돼 있네.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됐죠? 세 군데 고치면 되겠네. 자, 먼저 기업 연월일 고쳐봅시다. 기업 연월일 2014년도 1월 4일로 고쳐야 되겠다. 1월 4일로. 오케이. 고쳤고, 종목을 미용재료에서 건축자재로 고쳐야 되겠다. 건축자재.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를 송파에서 성동으로 고쳐야 되겠다. 됐죠? 이렇게 세 군데 고치면 수정 완료. 수정 다 하고 나면 요거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문제 1번 풀어봤고요. 문제 2번 넘어갑시다.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메뉴 열어서 틀린 것 고쳐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매출액, 자, 약간만 더 이동할게요. 이쪽으로. 오케이. 자, 매출액 맞고요. 매출 원가 맞습니다. 급여 맞고,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가 없죠. 복리후생비 요거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고, 자, 운반비 42만 원 여기 있고, 접대비 맞습니다. 수도 강렬비 맞고, 세금과 공과 맞고, 감가상각비 맞고요. 임차료가 지금 동그라미 하나가 덜 붙었네.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차량 유지비 맞고요. 자, 이자 수익 맞습니다. 잡이익 맞고요. 이자 비용 맞고,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요거 틀렸네요. 요거 고치면 되겠다. 됐죠? 하나, 둘, 셋. 세 군데 고치면 되겠다. 자, 먼저 복리후생비가 아예 없으니까 요거를 추가로 새로 입력해야 되겠다. 복리후생비 풀어봅시다. F2키 눌러서요. 복리후생비 가져오고 금액을 적어주자. 얼마? 38300000 적어주고, 그리고 임차료 금액이, 자, 임차료가 아까 동그라미 하나 빠졌었죠? 1200000으로 고쳐주고,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23만 원이 아니고 32만 원으로 고쳐져야 되겠고,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 확인해 봐야 되겠죠? 301400000 이렇게 나오는데 제시된 금액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맞게 잘 입력했구나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2번 풀어봤고, 문제 3번 넘어갑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제일상사는 매출 계정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계정 과목을 설정하려고 한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요 사항을 추가로 등록해 달래요. 됐죠? 추가 등록합시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코드 번호 몇 번? 420번이래. 커서를 여기 두고요. 420 이렇게 누르면 그 자리로 커서가 딱 이동하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제대로 설정하면 되겠다. 뭡니까? 건축 자재 수선 수입이래.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오른쪽 여기. 자, 건축 자재 수선 수입 됐습니까? 그리고
성격은 뭐라고? 일매출이래. 이렇게 적어주고 현금 저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번 해가지고 뭐라고요? 건축자재 수선 서비스 수입이라고 적어달랍니다. 됐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구사항 다 입력했으니까 입력 완료, 메뉴 닫으시면 문제 풀이 완료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항 봅시다. 전기말,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은 다음과 같답니다. 거래처별 초기율에서 수정 및 추가 입력하랍니다. 그거 고치면 되겠죠.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나 봐. 왜냐하면 여러 개의 통장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죠? 아하, 그런가 보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 열어서 먼저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 대해서 국민은행 자 1,5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죠? 15000000 이렇게 고치고 신한은행 700만 원, 우리은행 600만 원. 요거 두 개는 맞네. 그러면 수정 완료. 그리고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차액 0 맞다. 오케이. 그리고 정기예금 자, 요거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두 군데에 대해서 그렇게 입력해야 되겠다. 입력을 해야 되겠다. F2키 눌러서 국민은행 불러오고 금액 적어주자. 1200000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입니다. F2키 눌러서 신한은행 불러오고 50000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적어주고 최종적으로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됐죠? 그러면 요거 문제도 수정 완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봤고 우리 1, 2, 3번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 맞췄을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오케이. 문제 4번 봅시다. 자, 일반점표 입력 문제 풀어보자고. 자, 출발하자. 1번. 8월 11일 날 가락 유통에서 상품 340만 원을 매입하고요.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전액 보통 예금에서 송금했답니다. 상품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리 계약금으로 준 거 있다 이거지. 선급금 있으니까 그거 먼저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선급금 그거 먼저 대변에 적어주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줘야 되겠다 이거지. 8월 11일 날입니다. 일반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11일 날짜 적고 대변 먼저 적을까요? 대변에 선급금 요거 먼저 없애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다고요? 가락유통. 금액 얼마였습니까? 선급금. 계약금 준 게 30만 원이었대. 300000 적어주고 자 대변에 나머지 금액만 이제 보통 예금으로 주면 됩니다. 340만 원에서 30만 원 뺀 거죠. 31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대변에 보통 예금 자 310000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차변은 상품 계좌만 올 것이고 그 금액은 요 대변 두 개 합한 340만 원이 되겠다. 됐죠? 자 2번 풀어봅시다. 8월 17일 날 광동물산에 매출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500만 원에서 매출 할인 3%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이거 뭡니까? 매출 할인 계정 감액이죠. 그러면 자 바로 입력합시다. 8월 17일 날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감소가 기록돼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한다. 거래처는 어디라고? 광동물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000 500만 원이란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돈이 500만 원 다 들어오지 않는다. 왜? 매출 할인이 생겨서. 그래서 차변에 매출 할인을 적어주자. 매출 할인 검색에 보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개죠. 그런데 우리는 뭐 가져와야 됩니까? 상품 매출로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금액에서 차감돼야 되는 고 매출 할인 계정 과목을 가져와야 되겠지. 403번 코드 요거를 가져오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500만 원의 3%. 500만 원 곱하기 0.03 하면은 15만 원 나오네. 150000. 그래서 보통 예금 들어오는 거는 500만 원에서 15만 원 차감한 485만 원 요것만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자, 3번 볼까요?
8월 19일 날 대표자의 자택관리비 26만 2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요.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갔고 이제 차변이 문제인데 차변에 회사 비용 전혀 해당 사항 없다. 그냥 회사 주인이 그냥 자기 출자했던 자본금을 좀 빼간 거지. 자기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예금이 빠져나간 것일 뿐이고 자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중에는 자본금 계정금을 쓰지 않고 인출금 계정금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끝. 8월 19일 날. 자, 대변 먼저 읽고 합시다.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고 262 000 적어주고 차변에는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됐죠? 4번 8월 20일 날 당사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설치비 요거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500만원과 창문 수리비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래요. 44만원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죠. 창문 수리비니까 수선비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8월 20일 날 자 차변에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얼마 기록한다고요? 자본적 지출인 자, 500만원을 기록하면 되겠다. 500000 그리고 차변에 이번에는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라는 그 코드번호는 800번 되죠. 이렇게 가져온다. 금액이 얼마라고요? 430000 그리고 대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겠죠. 요거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네.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문제 5번요. 국민은행 의 단기 차입금 1억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 수수료 38만 원, 이자 비용 105만 원 요거를 포함하여 10143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답니다.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대요. 이거 뭡니까? 은행에서 돈 빌렸거든? 그거 이제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갚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날보다 좀 빨리 갚는 모양이지? 그러면 은행에서 그 이자를 좀 예상했던 이자보다 좀 줄어드니까 수수료 받는 형식으로 아마도 계약했을 거라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까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바로 그냥 입력해 봅시다. 8월 30일 날. 자, 일단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겠다. 원금 부분만큼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기록하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자.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어딥니까? 거래처가 국민은행. 그렇게 기록하고 원금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지. 100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 또 이자 비용도 인식해야 되지. 이자 비용. 금액 얼마라고요? 이자가 10500000, 그 다음에 수수료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도 적어줘야 된다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코드로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금액은 38만원, 380000. 됐습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이에 따라서 돈이 얼마 나갑니까? 요거 세 개 합한 금액이 나가죠. 그래서 10143000 요 금액이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간다. 대변에 보통 예금 적어주면 되겠지. 자, 6번 9월 10일 날 매출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뭡니까? 매출 거래처 직원 축의금 접대비죠. 그래서 9월 10일 날 분기에 차변에 접대비하면 되겠다. 차변에 접대비. 코드번호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입니다. 그죠? 813번. 이걸로 적어주면 되겠고. 금액 얼마라고? 20만원. 200000.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답니다.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7번. 9월 27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MSM으로부터 수취한 바드럼 22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고요.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으로 대체했답니다. 자, 어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만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은행에 주심 의뢰했겠지. 그런데 은행에서 저쪽 회사 돈이 없어서 어음금에 못 준답니다. 라면서 부도 처리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해줬다 이겁니다. 우리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자, 어음의 경우
엄법 수표법에 따라서 그 엄에 적힌 금액을 보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매우 엄한 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을 발행해 놓고 돈을 안 주면 그 재산이 전부 다 압류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그 재산이 돈으로 바꿔지고 그 돈 가지고 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엄 가지고 있다가 저쪽 회사가 풀어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대손 확정 회계처리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대손 확정 붕괴는 몇 달 있다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임시로 일단 일반적인 받으러 엄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도엄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요런 계정 과목이 있거든. 이거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이게 전산회계 2급에서 한번 출제되었네. 이번에 그죠? 그렇지만 못 풀 이유 전혀 없습니다. 회계처리 너무나 쉽고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거를 여기 문제에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받으러엄 계정 과목을 부도엄과 수표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대체해 달랍니다. 그러면 받으러엄이나 자산을 없애고요. 대변에 적어서 대신 차변 쪽에 부도엄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기입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답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혹시라도 내가 전산회계 2급에서 이런 거 안 다뤘기 때문에 틀렸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붕괴 한번 입력해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분 점수 나오겠죠. 그리고 설사 다 틀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요 문제 하나 틀렸다고 떨어지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 분이라고요.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 작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못 풀 이유 없죠. 요 문제 구경 한 번만 하면 충분하다. 됐죠? 요렇게 정리합시다. 자, 저는 문제 풀어볼게요. 9월 27일. 자, 일단 대변에 받으럼 이렇게 적어준대. 없어준다 이겁니다. 자산을. 그렇죠. 어디라고요? MSM이라고. 금액은 2200만 원. 22000000 적어주고요. 차변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지. 그렇죠. 적어줘야 되겠죠. MSM 이렇게 적어달라. 이렇게 하면 입력 끝. 자, 문제 8번요.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신문 구독료 뭡니까? 도서 인쇄비지 뭐. 그리고 현금 지급이니까 대변에 현금이고. 금액은 15,000원이라고. 분석 끝났죠? 입력 바로 합시다. 9월 30일 날. 차변의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써야 되겠죠? 826번. 그리고 15,000원 적어주고. 대변에는 현금 15,000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문제 5번 넘어가 봅시다.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자, 8월 25일자 전표네요. 자, 일단 8월 25일자 회계처리 먼저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8월 25일에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 돼 있네. 자, 읽어보자. 매출 거래처 접대비로 현금 지급한 20만원은 확인해 보니까 당사 영업부서 직원의 부의금으로 지급한 거래요.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의 경조사비다. 그지?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되어야 되겠다. 요 계정 과목 고치면 되겠네요. 자, 복리후생비로 고쳐주자. 코드번호 800번대로. 됐죠? 이렇게 계정 과목 고쳐주면 수정 끝. 됐죠? 자, 문제 2번. 10월 4일 날 붕괴입니다. 10월 4일자 붕괴를 먼저 보면서 생각해볼까? 차변에 받으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회수한 거래는 알고 봤더니 좋은 유통 발행의 당좌 수표로 회수한 거래. 좋은 유통이라는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통화 대용 증권 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미 아니고 현금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됐죠? 그리고 현금 거래처 더 이상 관리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다. 거래처는.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됐죠?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 봅시다. 문제 1번. 판매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비를 각각 82만 원, 27만 원씩 계산한답니다. 감가상각비 인식이죠? 오케이. 12월 31일로 입력해보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객 적어주는데 코드 번호를 뭘로 가져오라고? 차량 운반과에 대한 거 가져오라고.
207번 코드 가져오고 금액을 뭘로? 820000으로 적어달라.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 상각 누계액인데 코드 번호가 비품에 대한 것. 그지? 비품 213번 코드 가져오라. 그리고 금액은 얼마? 270000 적어주지. 그러면 차변 금액은 감가 상각비 계정 과목이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죠. 818번 코드. 그리고 금액은 대변 두 개 합한 거 109000이 되겠다. 됐죠? 문제 2번 볼까요? 결산일 현재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 중에서 미지급액이 74만 원 있답니다. 거래침략 생각하고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을 써래. 다 제시해 줬네, 그지? 그래서 이자를 내년에 줄 겁니다. 그렇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74만 원이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비용 인식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인식하면 되겠지. 됐죠?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 얼마라고? 74만 원. 바로 제시해 줬죠. 74000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채로 기록해 주면 되겠다. 74만 원. 3번 봅시다. 영업부서에서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기말 현재 미상용분은 350만 원이랍니다. 소모품 살 때 기중에는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대.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그 중에서 350만 원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된 것 중에서 350만 원만큼은 자산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적어주고요.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자, 차변 먼저 기록할까요?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주자. 얼마요? 350000.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기록해주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겠죠? 이렇게 대변에 적어줍니다. 자, 문제 4번 봅시다.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매출 거래처의 기업 축하금으로 지급했고 30만 원은 당사 영업부서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중에 실제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기중에는 일단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금액을 대변에 적어주겠죠. 즉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고 차변의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겠다. 50만 원. 됐죠?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제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요거를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면서 차변의 제대로 된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합니다. 어떤 20만 원은 거래처 기업 축하금이니까 접대비. 그리고 30만 원은 우리 직원 경조사비니까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적어주자. 금액 50만 원. 500000.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로 얼마요? 접대비로 20만 원. 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입니다. 20000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코드 번호 800번대죠. 이렇게 나머지 3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말 수정 분괘까지 모두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 일반점 변경 메뉴는 닫고요. 자, 문제 7번 하나씩 보자. 첫 번째 문제요.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계정과목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을 묻는다. 1개표, 월개표죠. 자, 1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저는 월개표 탭 써볼게요.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검색해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겠죠. 복리후생비 여기 있네. 두 번째 줄에. 그지?
복리 후생비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 보면 되겠다. 개라는 열에 있는 금액은 계정과목 전체의 증감액이고요. 현금이라는 열 밑에 있는 금액이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을 나타낸다. 됐죠? 그래서 답은 여기 현금 열에 있는 금액으로 답하면 되겠죠. 5718000. 이것이 1번 문제의 정답이다. 됐죠? 자, 메뉴 닫읍시다. 1번 문제 풀어봤고 2번 문제 봅시다. 6월 30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지급어음 계정과목을 썼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기록되겠죠? 그래서 6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묻고 있대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그 6월 30일 현재의 잔액 봐도 될 것이고 합계 잔액 수산표를 통해서 잔액을 봐도 되겠죠. 그리고 필요할 경우 더블클릭 기능을 이용해서 상세 내역까지 확인하면 되겠지. 됐죠? 둘 다 한번 봅시다. 두 메뉴 다 이용해 볼게요. 자, 먼저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지.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 계정 과목. 지급어음. 252번 코드네. 이렇게 하면 월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집계되는데 차변 금액 하나도 없어. 그냥 대변 금액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자, 전부 다 대변은 어음을 발행한 거겠지. 궁금하면 더블 클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됐죠? 원하는 거 뭐라고? 6월 30일자 현재, 6월 말 현재의 그 잔액, 지급 어음 계정 과목의 대변 잔액을 원한다. 그러면 답은 뭐라고? 3억 1천만 원. 됐죠? 그리고 그 실제로 어음 발행한 게 맞는지가 궁금하다면 여기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대변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금액을 알 수 있다. 됐죠? 어음 발행한 거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해 볼게. 요것도 어음 발행한 거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어음 발행한 거. 자, 요거 다시 더블 클릭 다시 해볼게요. 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나오거든. 자, 요거는 뭡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면서 지급 어음이 지금 생긴 거지. 그러면 어음 발행한 게 맞겠지.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950만 원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 볼게. 그러면 어음 발행이라고 지금 저기에 적혀있죠. 아하, 맞구나. 됐죠. 그래서 지급 어음 발행한 총액 남아있는 거는 3억 1천만 원이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합계 잔액 수산표 한번 볼게요. 합계 잔액 수산표에서 6월 30일자로 조회해보면요. 자, 부채에서 지급 어음을 찾아보자. 부채에서 지급 어음, 여기 있죠. 여기 잔액이 얼마라고? 3억 1천만 원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내역,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그거 한눈에도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차변, 대변, 전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 내역까지 그리고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3억 1천만 원이 되겠다. 됐죠? 그게 2번 답이고요. 마지막 문제 볼까요? 5월 중에 그러면 요 메뉴 닫습니다. 자, 5월 중에 상품의 외상 매입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그러면 5월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메뉴는 거래처와 관련된 문제니까 거래처 원장 보면 되겠다. 됐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자, 계정 과목은 뭐? 외상 매입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보면 되겠죠. 그리고 5월 중이니까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줘야 하면 될 것이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이렇게 줘야죠. 거래처는 전부 다 열어봐야 되겠지. 자, 외상 매입 금액이면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찍힌 거 요거를 대변 금액이 제일 큰 거래처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대변 금액 제일 큰 거래처 찾으면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그지? 영화 상사라는 곳만 지금 대변에 뭔가가 금액 적혔다. 그러면 답은 보나마나 영화 상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답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와 금액을 묻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거래처 코드 번호는 05010 요거를 코드 번호 답을 하면 되겠고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됐죠? 5010 2,400만 원 이렇게 한 것이 3번의 정답이다. 그리고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요 2,400만 원에 대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분기 나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금, 그리고 그 날짜는 5월 10일이었다. 됐죠? 이렇게 상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초의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2016년도 2월 특별히 찾기 주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 배웠던 내용에서 출제되었죠. 그리고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조금 생소한 계정 과목 나왔지만 문제에서 다 제시해 줬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자신감 있게 기출 문제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